가자. 어? 어디였지? 자, 지금 저희가 보신 한번 증상은요,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. 첫 번째 뭐냐, 저 얼굴을 보시면요, 잘생겼죠? 저분이 전 하버드가 아닙니다. 제가 만들 때 저분의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하버드의 예를 쫙 세워놓고서 가장 인물이 좋은 인물을 뽑아서 하버드의 인물이에요. 두 번째는요, 저 앞에 써있어요. 저한테 하버드한테 그 인물이 무엇이냐, 파운더라고. 저분이 스피치가 아니에요. 스피치를 못 쓰는 거냐, 원래 엘리아 독사님께서 쓰셨는데 이분은 그냥 피부하시면 돼요. 두 번째 거짓말이고, 세 번째 밑에 연두수가 담겨 있습니다. 세 가지 거짓말이에요.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 눈발이 심하게 반짝반짝 거리죠? 이게 맞으면 내 자식이나 후배가 하버드 입학한다라고 부르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어머니 만드신 것 같아요. 하버드 대학교 앞입니다.